예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라고 주목받았던 성악가 배재철 씨, 1993년 동아 콩쿨에서 1위를 시작해서 유럽의 국제 콩쿨 대회에서 상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. 별명 자체가 뭐 트로피 헌터 혹은 황금 트럼펫 이런 이름으로 불려질 정도로 유명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오페라 오델로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연습하던 도중에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진 거예요. 갑상선 암이었습니다. 여러분, 이미 성대신경까지 암이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.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쉬운 암 쪽에 속합니다. 잘 치료가 되고. 그런데 문제는 이 배재철 씨가 가수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. 실제로 성대 한쪽이 마비되고 나중에 이제 횡경막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. 가수로서는 생명이 끝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배재철 그 자신도 이미 포기한 상태였는데,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영화 속에 한 분 나오는데 그게 영화 속 인물은 코지 사와다인데 실제 인물입니다. 실제 본명은 와지마 토타로인데 코지 사와다가 그 일본에 있을 때 이 배재철의 매니징을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. 성대 수술 전문가가 그 당시 일본에 있었는데 세계적인 전문가인 이스키 노부히코 박사였습니다. 이분에게 부탁을 했어요. 제발 좀 도와달라고. 그래서 이제 성대 복원 수술을 시도하기로 결정합니다. 여러분, 이 수술 자체가 소리에 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 목 부분만 부분 마취를 합니다. 소리를 들어가면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는지, 원래 목소리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해야 되는 수술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드디어 수술이 다 끝났어요. 수술이 다 마친 다음에 마이크를 배재철 씨 입에다 갖다 대면서 이렇게 간호사가 말을 합니다. 아무거나 한번 노래 보시겠어요? 그러니까 그때 아무거나는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.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뭘까?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입니다.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? 그때 얼떨결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떨결에 나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이게 얼떨결에 나온 게 아니다. 그의 말의 근원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.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.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. 놀랍게도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셨고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.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속삭이셨는데 그 속삭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. 배재철, 그에게 아무거나 노래해 보시죠 라고 물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노래의 멜로디가 아니고 사실은 고백입니다. 그 첫 마디, 그렇죠?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. 베드로에게 속삭이셨던 하나님이 배재철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생각이에요. 뭘 생각하고 있는가? 내가 뭘 느끼고 있는가? 뭘 꿈꾸고 있는가? 뭐가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.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무슨 정신 수련이 아니에요.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.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,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서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, 슬그머니 찬양과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.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이시다. 이거 어메이징한 일이죠.